여기가 이제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몸무게 잰다니까 처음에 잠깐 멈칫거리다가 뭐가 탁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액션으로 딱 갑니다. 당당하게 저울에 탁 올라가요. 그런데 옆에 탁자 손을 지그시 올립니다. 표정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손끝에는 경련이 일고 있어요. 저울의 눈금에는 쾌감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학생은 물리학 1을 확실하게 선택했던 학생이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옆에 탁자가 있었어. 노란 탁자가 있었어. 그랬더니 이 영희가 초능력도 있어. 가제트 8 하더니 8이 늘어나. 그러더니 영희 귀에가 노란 탁자 귀를 눌러요. 그래서 노란 탁자 귀를 100으로 눌렀습니다. 자, 작용점. 어디다 줬어, 지금? 노랭이한테 준 거야. 빨갱이가 노랭이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작용이 좋습니다. 이게 100이에요. 모든 건 상호적 관계니까 노랭이가 빨갱이를 얼마 준 거야, 위로? 빨갱이가 이상하다. 빨간 기회를 힘을 준 거야. 빨간 기회한테 얼마 준 거야? 100. 그러면 이건 안 변하는 값인데 얘는 힘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외부 기회가 0이 빨간 기회에게 외력으로서의 100이 나타난 거야. 그럼 뭐가 변하면 되니? 그래서 아까 했잖아, 미리. 수지강령 경우에 따라 변하는 거라고. 저거 얼마면 되겠어? 그렇지, 저울의 쾌감 이거예요.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400만 나타난다는 거야. 즉, 외부 탁자 기회를 눌렀더니 외부 탁자기를 누르임에 대한 반작용이 외부 탁자가 0이 기회에게 밀어 올린 거예요. 외력이 된 겁니다. 마치 외부에서 누군가가 0이를 100으로 위로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강령은 작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개와 외력의 구분이라는 거야. 작용점 관리 이거 그만큼 잘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그런 문항들을 풀게 되겠지만 이 과정 끝나고 나서 어떤 힘의 분석의 심화 과정의 문제, 심화 과정은 아니고 심화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작용점만 잘 찍으면 눈에 보여요. 근데 작용점을 제대로 안 찍으니까 문제 발생하는 거야. 자, 이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신체 검사한대요. 영이 당당했죠. 이제 알아요. 근데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 1년 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모두 150, 다 작게 나온 거야. 가보니까 뭔가 조치가 취해졌어. 이번에는 그 다음 해에 가니까 저울이 운동장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치인 거죠. 영희 당황했겠죠. 그러나 갑자기 또 뭐가 생각이 든 거야. 액션하고 또 가요. 근데 문제는 얘가 1년 동안 영희가 물리를 쉰 거예요. 가더니 이제 짚을 거 없다. 딱 저울이 올라와. 그걸 하는 짓거리. 백난이 짓거리. 백난이 이거 해봐라. 저울 눈금 변화 있어 없어? 눈금은 요동은 치겠지만 변화 없겠죠. 왜? 이 힘은 무슨 역에 불과해? 이 기의 내부에서의 힘에 불과하죠. 외력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이 빨간 기의 바깥에서 힘을 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백날 해봐라.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야. 야, 봐라. 여기 지금 책상이 있어. 그리고 나무로 올라가래. 올라갔지. 지금 책상과 나는 하나의 개야. 김책상 개야. 근데 나무로 앞으로 가라는 거야. 가자, 이씨. 야, 이씨. 백날 밀어봐라. 앞으로 가요, 못 가요? 아니, 빨리 대답해서 나도 내려가고 싶어. 나도 한 집안의 가장이야. 니들 아빠가 집에서 이 짓거리로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봐. 자, 다시 빨리 하고 내려가야 돼. 밀었어. 앞으로 가볼까? 못 가지. 왜? 이거는 내부력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갈고 싶으면 이 김책상 개의 외부 개에 발을 뻗어서 외부 바닥개를 밀면 외부 바닥개가 나의 김책상 개에게 상호적으로 힘을 주게 되는 거 아니야. 안 보였지만. 그래서 이 김책상 개가 움직인 거 아니니. 바로 이렇게 외력의 조건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려오니까 세상이 편하긴 하구나.